청년 창업자를 선발해 창업 준비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전북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혁신적인 청년 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북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지난 25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관학교 입교생 50여 명이 참석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북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의 시제품 제작, 해외 진출, 투자 유치 등 사업화 전 단계를 지원합니다.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토스, 직방 이런 청년 사관학교 1기 졸업생이 지금 유니콘 기업에 들어가 있는데 전북 청년 사관학교 출신 중에서도 아마 그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면서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인재가 되고 글로벌 기업이 많이 탄생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 창업자 양성 인원을 1,000명으로 확대하고 졸업생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 노하우 전수와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